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트랜짓 와일드캣 L3, H3 모델로 제작된 와일드캣 4인승 캠핑카고요. 이 차량은 중고 차량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차주님께서 추가로 작업한 게 좀 많아요. 저희가 출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차주님께서 별도로 작업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타이어 교체 네 짝 다 9월 달에 타이어 교체 하셨대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한 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드린다고 하셨고, 휠도 한 개 있는데 그것도 같이 드린다고 하셨어요. 운전석 쪽에 있는 일렬 쪽 앞바퀴 라이닝 교체했고요. 뒷바퀴 쪽도 라이닝은 가지고 있는데 교체한 건 아니고 부품만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드린대요. 그리고 오일 필터, 공기 필터 같은 필터 같은 것들도 다 부품 미리 사놓으셨대요. 그것도 드린다고 하셨고, 이 안에 차 내부 안에도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내부 보여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차체 외부는 저희가 작업한 거 먼저 설명드리면, 이 차는 21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차의 측면 확장은 안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2열 신상 쪽 카라반 창문 들어가 있고, 변기는 고정 변기 들어가 있어서 서비스 도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열어놨는데, 이 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문 쪽에 수납할 수 있는 거 차주님이 달아 놓으셨고, 이거는 그냥 수납용으로 순 넣어놓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냥 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하셨고, 카트리지 SOG는 설치되어 있진 않고요. 카트리지 그리고 서비스 도어문에 수납할 수 있는 거 차주님이 별도로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물 주입구는 그 옆에 운전석 뒤쪽 침상 아래에 물 주입구 있고요. 천정에 12V 에어컨, 그리고 앞에 서스 있는데 부분은 솔라 들어가 있어요. 솔라는 편형 솔라 275 한 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문. 뒷문 쪽에 보면은 뭐가 많죠. 이거는 외부 서다리. 이거는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에 가방이 달려있는데, 이 가방 안에는 그냥 접이 의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4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가방이랑 접이 의자도 필요하시면 다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부 사다리 쪽에 있는 요 체인 같은 거는 일회용 스로우 체인이래요. 이 체인도 다 같이 드릴 거예요. 뒷바퀴 아래쪽에 여기 플라스틱 달린 거 보이시죠? 이게 트랙 보드라는 거예요. 바퀴가 모래, 뭐 진흙 이런 거에 빠져서 헛바퀴 돌 때 이거를 끼면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차량 드릴 때 빼지 않고 같이 다 드릴 거예요. 옆문 쪽에 어닝, 3.5m 어닝 들어가 있고요. 이 천정 이렇게 작업되어 있고, 옆문에 카라반 창문 들어가 있고, 냉장고 열기 빼는 벤트 작업되어 있고요. 천정 충전선은 여기다 꼽아요. 교수석 뒤쪽에. 그리고 뒤에 네모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전기 쓰는 거예요. 220V, 12V를 차에 있는 전기를 외부에서 쓸 수가 있어요. 뒷문 가드에 워닝 폴대가 달려 있어요. 이 차는 통로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주님 짐이에요. 이건 2인 의자, 이거는 1인 의자 두 개. 이 의자들이 여기 가드 여기 사이에 차주님이 달아 놓으셨었는데, 지금 잠시 열어 빼놓은 건데, 원하시면 이 의자들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부 볼게요. 우선은 발판은 자동 발판 들어가 있고 짐이 많죠. 지금 입구에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 전기 설비들, 전기 추가로 설치된 것들, 전기 연결한 거고요. 이건 휴지통. 이것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접이선반도 있어요. 휴지통을 접이선반에 걸어놔서 휴지통 있고 접이선반 있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거는 이건 테이블이에요. 나무 테이블. 차주님께서 쓰시던 건데 이것도 원하면 드린다고 하셨고요. 이거는 바스켓. 이거는 욕실 발판. 그리고 1열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회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다 주신대요. 여기에 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애기 신발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다 드린다고 하셨어요. 원래 저희가 나갈 때는 조수석 의자 함 여기에다가 소화기를 설치를 해요. 근데 지금 소화기가 안 보이죠? 소화기 위치를 바꾸셨는데 소화기는 조수석 의자 아래 요 함 안에 여기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위치가 여기인데 위치는 변경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화기는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고 옮긴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브라켓이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 옛날에 마스터에 들어갔던 라곤 테이블 있어요. 회전하는 라곤 테이블. 라곤 테이블을 차주님이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회전한 다음에 라곤 테이블을 여기다 끼면은 그 1인용 의자가 되는 거죠. 책상이 붙은. 그래서 혼자만의 작은 테이블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테이블을 지금 저기 테이블 브라켓이 있고 아래 에어매트 브라켓이 있고 저 똑같은 브라켓이 입구 쪽에도 또 있어요. 가구 쪽에. 그래서 저 테이블을 외부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쓰고 에어매트 쓸 때는 내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열 해서 4인 탑승 차량이고요. 차량 시트는 블랙이에요. 이 차량은 에어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매트 브라켓이 아래에도 있는 거예요. 테이블 내려서 의자 돌리고 에어매트 깔면 되고요. 그리고 2열 쪽 카라반 창문 여기에 불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별도로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요. 수납함, 카오디오, 이 차는 스칼라이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벙커. 벙커에 에어매트 들어가 있고 이 벙커 쪽 가구 좌우로 이게 달린 게 캡슐이에요. 그 커피 내릴 때 넣는 캡슐. 이 캡슐이 왜 있냐 하면은 주방으로 가면은 여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캡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캡슐도 같이 드릴 거고 리모컨 이런 것들은 이쪽에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주님이 달려져 있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티슈, 이거는 그냥 설탕? 설탕 같은 이런 거 같은 건데 여기 지금 이게 자석이 있어서 여기 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도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뭐 참기름 요런 것들은 다 빠질 거예요. 원하시는 것들은 말씀하시면 차주님께서 다 제공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옵션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 수전. 원래 여기가 유리인데 차주님이 유리 말고 나무로 직접 요거랑 만드셨대요. 근데 유리도 보관하고 계세요.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도마처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유리로 교체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수전, 그 밑에 수납. 수납 공간은 다 똑같이 있고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이쪽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어요. 수납 공간. 냉장고는 131리터 투도어 냉장고고 아래가 냉동실 위에가 냉장실이고 위에 있는 것들
이거는 그냥 온도계, 시계 나오는 거. 이거는 공기청정기. 이거는 청소기. 다이슨. 요것도 주신대요.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요 안에 있는 거는 빼고, 이런 것들 다 원하시면 제공해드린다고 했고요. 천정에는 원래 TV가 요 앞쪽에 있었어요. 천정형으로. 근데 차주님께서 TV 위치를 바꾸셨어요. 침상 쪽으로. 그래서 여기 브라켓을 직접 부에서 교체를 하신 거라 좋은 브라켓으로 다셨대요. 그래서 TV 위치는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쪽에 한 게 아니라 차주님이 별도로 하신 거고, 여기 리모컨도 모니터 화면 뒤에 있고요. 여기다 요걸 달아야 됐기 때문에 브라켓 고정하면은 양쪽에 맞불뜨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 거울을 달았어요. 거울을 보여드리기 전에, 욕실은 고정형 욕실이에요. 템버도어에 있는 고정형 욕실이고, 변기, 고정 변기,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건걸이, 거울, 사각세면대, 수전, 위에 수납, 그리고 조명이랑 환기팬 다 동일하죠. 선생님께서 샤워헤드 변경하셨고, 여기도 뭐 칫솔거리, 뭐 이런 치약거리, 휴지거리 이런 것들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 이렇게 색깔이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이랑 달라요. 보이죠? 틀린 거. 거울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사주님이 예쁘게 변경해 놓으셨어요. 이 차는 통로형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트렁크 공간처럼 쓰시는 거예요. 통로 쪽은 짐이 없으면 이렇게 보이고, 짐을 넣으면, 짐을 넣었을 때는 가드를 막으면 물건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침상 올라갈 때 밟을 수 있는 발판도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 쪽에 요 파랗게 생긴 거, 요게 튜브 소화기라는 건데, 불이 나면 얘가 터져서 불을 끈대요. 그래서 이런 튜브 소화기가 여기 전기실 쪽에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되어 있대요. 이 차량은 21년 9월 8일에 출고된 차량이고, 지금 주행키로수는 총 24,65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24,65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우선 전기 쪽으로 설치된 거는 2채널 블랙박스, 전후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탭이에요. 이거는 차주님께서 가져가실 거고, 이게 지금 올인원 설치했는데, 올인원을 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별도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올인원을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음악도 듣고, 지도 팀에 보고, 카메라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도 듣고 이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도 작업은 가능하세요. 이 차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트랜짓 같은 경우는 오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열 운전석 조수석은 온열 작업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블랙 색상이에요.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1년 9월 8일이에요. 출고도 21년 9월 8일날 출고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포드 트랜짓 L3 H3 모델로 제작된 와일드캣 4인승 차량이고요. 21년 9월 8일에 출고된 차량이에요. 차량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외부 옵션은 천정에 275 솔라 판형 한 장 들어가 있고요. 맥스팬 12V 에어컨 들어가 있고, 뒷문에는 외부 사다리랑 자전거 캐리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회전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터널 블랙박스 올인원 설치되어 있어요. 올인원은 작은 모니터에서 내비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고 뒤에 후방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서 전용으로 후방 카메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열 쪽에 2열 위쪽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카오디오 들어가 있어요. TV도 원래 2열 위쪽에 있었는데 침상 쪽으로 TV 위치는 옮겨져 있어요. 주방에는 수전,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131L 냉장고 들어가 있어요. 욕실에는 고정형 욕실에 고정변기, 수전, 사각세면대, 거울, 수건걸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침상은 통로형 침상이고요. 천정에 12V 에어컨 들어가 있고 TV 위치가 2열 위에 천정형에서 침상 쪽으로 TV 위치는 변경되어 있어요. 이 차는 청수가 150, 오수는 120 들어가 있고요. 난방은 딥파이버라고 해서 바닥, 침상, 온수, 히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 쪽은 추가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2열 쪽도 의자 마주보기로 돌리고 테이블 낮추면 에어매트 깔 수 있고 에어매트는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어매트도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전기장치는 인산철 800A, 주행중 충전 80A, 한전 충전 90A, 인버터 3kg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워터제로랑 어큐뮬레이터도 추가로 설치된 차량이에요. 테이블은 지금 있는 이 확장형 테이블 말고 조수석 의자 밑에 함에 꼽아서 쓸 수 있는 라군 테이블도 별도로 한 개 더 있고요. 추가로 작업한 내용이 운전석 아래 앞바퀴 라이닝 교체했고요. 뒷바퀴는 라이닝은 교체하진 않았지만 부품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품도 제공할 예정이고 타이어 바퀴는 교체한 지 아직 며칠 안 됐어요. 9월 달에 교체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타이어 4개 다 교체하셨고 스페어 타이어 하나 그리고 휠커버 하나는 보관 중이시래요. 그것도 주신다고 하셨고 엔진 오일이랑 연료 필터 이런 필터들도 가지고 계시대요. 미리 사놓으셔서 그것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차 안에 있는 이런 옵션들 설치한 거는 원하시면은 다 드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차주님께서 다 차량 인계해드릴 때 다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옵션들 같은 거에 궁금하신 거는 차량 보실 때 차주님과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판매가는 8,600만원이고요. 이 연락처는 차주님 연락처이기 때문에 통화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